그거 조금 너무 했다. 네. 따라서 네네. 사실 아 이것도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. 사실 진지하게 나가야죠. 진지하게 네. 일단 뭐 대화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. 어 그리고 뭐 빙빙 돌려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네. 직접적으로 그냥 나는 사실 우리 그냥 친구 사이인 게 좋다. 손 딱 잡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선물 하나가 필요하다면 선물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역시 이렇게 배려하실 네. 줄 아네요. 그럼요, 역시. 그럼요. 네. 자, 그렇다면 기훈 씨 네. 어떤 의견으로? 그럼 저는요. 네. 약간 네. 고백을 하려는 그런 낌새가 보일 거 아니에요. 예. 그러면은 네.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네. 이렇게 상담처럼 아 괜찮네요.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저는. 친구니까. 예. 친구야 내 그러니까, 고민 좀 들어줘. 왜냐면은 너는 그냥 친구로 남고 싶어라는 얘기는 솔직히 이제는 네. 식상하기도 하고 다. 그게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접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안 상할 수는 없어요. 그렇죠. 아예 안 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. 그냥 조금 뭐 직접적으로 말하기 그렇다면 네.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렇게 상담하는 척 네. 하면서 그런 걸 살짝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그 친구도 아는 사람으로 네. 이 사람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죠. 아 이건 너무 천하네요.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. 네. 네. 아 좋은 방법입니다. 자 지훈 씨는 어떤 의견을 예. 가지고 계세요? 뭐가 있냐면요. 제가 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규리 씨의 의견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지영 씨 의견은 어떤지. 왜 DJ가 말씀하신데? 네. 아니 게스트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? 아 저는 그냥 걸어놔. 되게. 그럼 그냥 버시네잖아요. 무서워요. 네 무서워. 그래요 지영 씨. 이제 나갈까요 우리? 나가고요. 그럼 우리가 인도를 합시다. 안녕. 아니요. 저 의견 낼게요. 네네네. 네.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. 좋아. 진짜로요. 네. 네. 그냥 딱 얼굴을 마주 보면 네. 나는 네. 애인 너보다 친구인 너가 더 좋아. 맞습니다. 대박이다. 나 상처받았어. 진짜 저 지금 진짜 방금 상처받... 울 뻔했어요. 우리가 만약에 애인 사이가 된다면 나중에 헤어지면 더 아플 거야. 맞습니다. 대박. 우린 영원히 친수로 남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잠깐만요. 사랑하는 사람이 네.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게 가장 큰 고통은 네.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조금만 뭐 친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지영 씨 의견이 잘못됐다. 아니요, 제대로 됐다는 거죠. 왜요? 왜요?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네. 괜히 돌려 얘기하는 것보다 네. 희망 고문보다는 네. 솔직하게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, 네네.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더 이상 예. 친구도 잃지 않는 선에서. 아까 우리 규리 씨 의견은 주변 분과 함께 그 네. 남자친구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그 둘 사이가 아니라 그 삼자까지 같이 사이가 깨질 수 있어요. 맞아요. 아, 네. 그 사람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. 그냥 아무 다른 이런 적 없었잖아요. 나 있었어요. 아 있었어요? 그래요? 언제요? 안타깝네요. 아 파프리 친구는 뭐 배치원 뭐 이런 이런 느낌 이해드립시다. 네네. 노래 듣죠. 자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투표 받도록 할게요. 아 윤건의 노래네요. 친구로만. 아직 넌 원하는
윤건의 친구로만 들어봤습니다. 네.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규리의 승리냐 지영의 승리냐 네.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네. 전화가 왔습니다 한 통. 아 괜찮아요. 동희씨께 전화가 와서 넌 누구한테 투표를 던질래? 아, 그건... 귀여운 지영씨께 한 표 던질래? 와 역시 의미 없습니다. 귀엽다는 걸 꼭 강조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 선배님 최고예요. 네. 동현 씨 할 일 하시고요. 네. 자, 오늘 연인이 데려가는 친구를 마음 안 상하게 원래 친구의 자리로 원위치 시키는 법. 규리 씨의 의견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상담을 한다. 네. 이런 의견이었고요. 지영 씨의 의견은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. 아니었는데 뭐였죠? 난 애인이 너보다 친구가 더 좋아. 난 애인인 너보다 친구가 좋아.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. 노래 가사도 있어요. 애인이라기보다 친구 같은 내가 되고 싶어. 노래 네. 잘하시네요. 랩도 하시고. 본인 파트도 아닌데. 왜 그래요 진짜. 이두 씨. 좋습니다. 자 이제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. 2점입니다. 2점. 술에 몰러 주시죠. 오늘 이기는 사람이 정말 최후의 승자입니다. 자 규리 대 지영. 지영 대 규리. 47.1대 52.9로 지영 씨의 승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. 주죠 그냥. 아우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아니. 잘하네. 사실 저는요. 아 이겼어 이겼어. 아, 이득 씨 네. 사실 저는요. 저희가 이겼어도 그냥 드리려고 그랬어요. 그래, 왜냐면은 맞아요. 안 받으려고 그랬죠. 너무 조금, 빼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거 네. 지저분하잖아요 저희가 이기면 와,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같이 빈민해야죠 네, 우리 이특 씨랑 지영 씨가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전 만족합니다 네네네 만족하시죠 지영 씨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맞아요 예, 그럼요 그럼요 네. 근데 사실 말이죠 저희 사실 이렇게 뭐 다 정했지만 그래도 너무 아쉬운 거는 우리 지영 씨랑 규리 씨가 어쨌든 오늘 좀 마지막이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네. 우리 2658님도 지영 슈키라 막방 너무 아쉬워요. 전화 한번 안 왔으니 유료 문자 한 번만 읽어줘요. 지영 씨가 아쉬운 거죠. 7857님, 우리 2939님도 규리 여신님 가지 마세요. 여신 없으면 슈키라 무슨 재미로 들어요? 7857님 잘 가요 내 사랑 이젠 보내줄게요. 규리 지영 그리울 거예요. 네, 진짜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우리 키스하신 분들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정말 7개월 동안 정말 네. 감사드렸고요. 전화를 정말 제가 때뜸없이 해가지고 그냥 네. 이렇게 정답만 네. 불러달라고 했는데요. 네.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. 그리고 네.